고맙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 가보겠습니다. 박문환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요? 네, 온통 석유 이야기만 그동안 제가 드렸었죠. 오늘은 잠시 떠나서 FMC 관련 이슈와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마구춤을 추었던 루브라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아니할 수 없는데요. 어제 금리를 650bp 인상하고 루브라 환율이 장중 한때 9.8%나 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가 싶더니 무려 13%나 추가로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루브라가요. 환율은 대략 1%만 움직여도 매우 큰 변화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루에 급등과 급락을 번갈아서 보여줬다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의 환시장이 제 역할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급기야 애플에서는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이유로 해서 아이폰의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요. 러시아 상점에서는 루브라를 받지 않고 달러를 받을 정도로 루브라에 대한 불신은 뭐 안팎으로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뭐 그나마 알렉세이 울루카이프 러시아 경제장관이 곧 외환시장을 규제할 것이고 더 이상 주민들이 달러 환전을 못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돌면서 루브라의 급락은 겨우 저지될 수가 있었지요. 최근 이런 모습들이 자주 언론에 비춰지면서 러시아에 대한 디폴트 이야기도 간간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나무젓가락과 쇠젓가락이 한꺼번에 압박을 받고 있다면 나무젓가락이 먼저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이 베네수엘라가 무너진 다음에도 한참 있어야 러시아 차례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러시아에 대한 디폴트 확률은 환시장이 춤을 추는 상황에서도 고작 30% 좀더 넘는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올해 초부터 금을 많이 매집해 두었기 때문에 외환 지불 능력에 대한 자신감만큼은 아마도 이머징 증시에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맷집은 강한 나라입니다. 다만 재정 균형 아래로 유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장기간 현재의 저유가가 유지될 경우에만 디폴트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FMC 회의 일주일 전부터 이와 관련된 전망 등 FMC 관련된 소식들이 온통 도배를 할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금융시장에 있으면서 FMC 회의가 이렇게도 푸대접을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석유에 대한 관심이 더 컸다는 것이겠죠. 시장의 관심은 좀 멀어져 있지만 아마도 이번 회의가 올 들어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줄곧 지켜져 왔었던 이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의 삭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회의이기 때문이죠. 상당 기간의 문구가 사라진 이후 6개월 정도면 첫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이 바로 자넷 옐런으로부터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 이번 회의에서 사라진다면 대략 내년 6월 전으로는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문구가 언제 사라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는 살아남을 것으로, 그러니까 그 문구가 남아있을 것으로 전망이 바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국제 유가 급락 때문이죠. 시장의 위험이 커지면서 EMBI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등 이머징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강하게 줄 경우에 이머징을 이탈하는 자금의 흐름이 좀더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은 더욱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유가 하락이 만든 디플레 가능성 역시 현 시점에서 긴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실제로 채권왕 빌 그로스는 내년에 금리를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바꾸고 있고, FF 선물에서도 관찰되는 금리 인상의 시기 또한 내년 6월, 9월이 유력했던 것이 9월 이후로 크게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잘난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하루라도 빨리 삭제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비가 잠시 그쳤다고 장마철에 새 옷을 꺼내 입긴 좀 그렇죠. 새 옷을 꺼내 입으려면 완전히 비가 그쳤다는 확인이 필요한데요. 상당 기간이라는 그 글귀가 남아있는 한 외국인들은 이머징에서 결코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문구에 삭제 시기를 미룬다고 해도 말 그대로 미루는 것이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